20년 전에 저희 집 막내가 태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저 장모님 저한테 야단을 치는 거야. 황서방, 자네가 지금 정신이 있니 없니? 막내라고 하면 몇 번째 아이를 막내라고 표현을 할까요? 보통 막내 하면 둘째를 막내라 생각하죠. 근데 제가 저희 집 꼬마가 셋째가 있었고 넷째가 태어난 겁니다. 장모님이니까 당연히 이 딸이 얼마나 앞으로 고생을 할 건가 이것 때문에 저를 이제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인생을 대책이 없이 살아간다고 내가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아니 기껏 교수로 사는데 애 한두 명 키우기도 힘든데 대체 뭘 믿고 자네가 뭐 제대로 물려받은 유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물려줄 것 있는 그게 있는 것도 아닌데 뭘 믿고 애를 넷이나 낳았냐 이제 이건 거예요. 그럴 때 저 장모님한테 장모님 모든 인간은요 자기가 태어날 때 지 먹을 걸 지가 가지고 태어나지 부모가 마련해 준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이 없다고 제가 생각을 뭐 장모님한테 제가 뭐 이 말씀을 드린 게 참 외람되지만은 전 그렇게 믿습니다. 얘는 저 자식이긴 하지만 지가 태어난 이유가 있을 거고 지 먹을 건 지가 챙기게 돼 있습니다. 저는 얘가 어른이 될 때까지 나이 20살 될 때까지 그냥 키워주는 거 그 정도는 저 뭐 밥 먹을 때 같이 먹으면 되는 거고 나눠가지고 입으면 되지 더 이상 뭘 생각을 합니까? 그 대신에 얘가 태어난 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후에 장모님이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계실 때 옆에 애가 장모님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할머니 하면서 그렇게 지낼 수 있는 애가 있다는 거는 손자 손녀가 있다는 건 좋은 일입니까? 그랬더니 저희 장모님은 뭔 소리냐? 내가 앞으로 10년을 못 살아. 20년을 산다니 끔찍한 소리 하지 말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장모님 봤을 때 앞으로 10년 더 사실 것 같아요. 이랬을 때 저는 정확하게 그때 저 장모님을 봤을 때 이분이 그때 60대 중반 정도 되니까 옛날 분들은 60세 넘었으면 이제 곧 돌아간다고만 생각을 하지 20년 30년을 더 산다는 상상은 안 되는데 저는 평생 연구하는 게 그거니까 이럴 텐데 그때 어떻게 살고 뭘 위해 사는가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생각을 해서 아니 그래서 그 막내가 지금 올해 대학을 이미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네가 대학 들어가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보겠냐라는 그 장모님이 그 막내 대학 들어갔다고 뭐 제가 별로 바라는 건 없지만은 그래도 용돈이라도 주시겠다고 하실 때 안 그러셔도 되는데 하시면서 그냥 받는 그걸 보면 참 허무한 일이죠. 그죠? 네.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랬을 때 선생님 지난주 수요일 날 선생님은 어떻게 하루 일과를 지내셨습니까? 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셨습니까? 6시쯤에 일어났어요. 6시에 일어나셨어요. 그 다음이에요? 세수하고 네. 강의 듣고 글 쓰고 책. 어떤 강의를 들으셨어요? 예, 제가 좀 즐겨 듣는 강의가 있습니다. 네, 그걸 혹시 이야기하면 안 되나? 이게 국가 비밀인가요? 예, 비밀입니다. 아, 비밀이시군요. 너희들은, 여러분들은 저희 강의를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적들이 나의 강의를 절대로 듣지 못하게 하라. 뭐 이수신 장군의 정신을 이어받는 그건 아니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예, 숲에 가서 일하고 숲에 가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무 가꾸고 나무와 대화를 나누고 나무를 키우시는군요. 예, 그 다음에 또 업무 좀 보고 어떤 업무를 보시는데? 상담 업무를 좀 봐. 아, 상담도 하세요? 예, 전화 상담. 아, 전화 상담요. 오, 훌륭하세요. 그 다음에 좀 휴식을 취하고 휴식도 취하고 그렇죠. 예, 점심 간단히 먹죠 이제. 간단히 먹는 건 주로 어떻게 먹는 게 간단히 먹는 겁니까? 아, 그것도 비밀입니다. 아, 그것도 비밀이에요. 네. 선생님 상당히 비밀스러우신 분이시군요. 네. 그 다음에 또 살림하고 또 살림도 하시고 예, 집안 살림 예. 설거지하고 예. 저녁 준비도 하고 예, 빨래도 네 하고. 빨래도 하고 예. 그 다음에 예, 휴식을 취하고 잠 또 휴식도 취하고 예. 그거는 저녁에 밤에 이 잠자는 거 말고 또 중간에 잠깐 낮잠을 자신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그냥 긴둥거리입니다. 그럼 저녁 식사하시고 예, 그 다음에 잠은 자주 이제 저녁 식사하고 바로 주무십니까? 아니죠. 그러면요? 음악 듣고 음악 듣고 예. 저녁 식사 끝나고 음악 듣고 그 다음에 드라마는 안 보시고 드라마는 TV 안 봅니다. TV 안 봅니까? 예, 아, 훌륭하시네. 그 다음에 예. 그러면 이제 한 10시나 11시 되죠? 예. 그럼 자요. 그럼 자고요. 예.
자,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또 들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내가 나의 삶에 있어 중요한 가치가 뭔가, 여러분에 대한 가치를 이렇게 적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분이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는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의 일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분을 생각을 하면서 그분은 도대체 그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라는 건 뭔가, 그분한테 그분은 대체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는 분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분의 가치를 다섯 개를 한번 적어봐 주십시오. 자, 지금 어떤 분이 아침에 6시쯤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밥 먹고 숲에서 나무도 키우고 가꾸고 그리고 휴식도 취하고 점심을 뭘 먹는 건 항상 비밀로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분들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 여기서 자, 그분 이분은 대체 어떤 가치를 지향하면서 사는가 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그분을 보는 입장에서 한번, 또는 여러분이 그분이 됐다는 입장에서 한번 적어보십시오. 자, 다섯 개 다 적으셨습니까? 오이, 빨리 적으셨네요. 자, 어떤 분이 그분은 건강, 공부, 자유, 안정, 균형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했는지 제가 한꺼번에 다 여러분들의 반응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유 선택하신 분. 자, 손 들어보시죠. 두 분, 자유 두 개 나왔습니다. 건강 선택하신 분, 건강 둘, 넷, 여섯 명 나왔습니다. 아, 지금 제가 부르는 걸 좀 적어주십시오. 아, 자유 두 명, 어유 감사합니다. 건강 여섯 분, 그 다음에 교육이 아까 몇 분이죠? 네 분, 네. 그 다음에 성실 일곱 분, 직업적 성취 두 분, 학습 세 분, 열정 한 분, 안정 여섯 분, 안정 여섯 분. 그 다음에 균형 두 분. 자, 그럼 가장 숫자가 많이 놓은 거 성실 다시 적어주십시오. 성실 안정 여섯 개, 건강 다섯 개. 예, 안정, 건강, 교육 4개. 예, 교육 네 개, 학습 세 개. 자, 이게 이제 뭘 뜻하느냐 하면요, 이 선생님은 당신의 삶의 가치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 하면, 본인은 매일매일 조화로운 삶, 건강, 성장, 행복, 아름다움, 죽음이라고 가치를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선생님의 일과를 듣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이분은 성실, 안정, 건강, 교육, 학습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선생님이 스스로 생각할 때 선생님이 선택한 이 가치가 선생님을 잘 나타내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들이 이렇게 이 짧은 순간에 딱 선택한 이 가치가 선생님을 잘 나타내는 것 같습니까?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같은. 아,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할 말은 없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선생님에게서의 조화로운 삶과 아름다운 죽음은 저렇게 성실, 안정, 건강, 교육, 학습으로 다 통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거시기하지만 거시기하네요. 예, 이거를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구체화하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를 구체화하는데, 모든 게 다 뭐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냥 내가 아침에 밥을 먹든 죽을 먹든 굶든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자기를 부정하는 그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인생의 임무작, 나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면 그 방향을 뚜렷이 정하는 것은 내가 내 삶의 가치를 분명하게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지는 것이 내가 가지는 가치하고 다른 사람이 내가 살아가는 걸 보고 저 사람은 참 성실하게 사네, 저 사람은 참 안정을 추구하네 이러는데 뭔 소리야, 나는 아름다운 죽음을 추구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그거는
남들이 보는 나의 삶의 모습과 내가 스스로 믿고 있는 삶의 모습이 서로 어긋나 있기 때문에 마음은 심리는 끊임없는 혼란 속에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나는 그래도 괜찮단 말이야. 난 잘 살고 있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그래도 난 잘 살고 있어. 이런 갈등을 드러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한 가치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막연히 기대하는 가치이고 또 막연히 생각하는 인생 이모작의 삶의 방향일 가능성이 참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뭘 해야지 돈을 더 버느냐, 아니면 더 자유를 누릴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기 전에 내가 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걸 하는지, 왜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인 가치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이게 여러분들한테 추상적으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제가 설명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벌써 강의 시간이 끝날가는 그 위험성이 있거든요. 아,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의 삶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저희 삶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네가 모자랐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니 뭐니 해도 우리는 또 머니를 생각하고 미국을 생각하다 보니까 미국 사람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위대한 인물, 우리로 이야기하면 세종대왕과 이수신 장군을 합한 정도로 미국 사람들한테는 의미 있는 위인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벤자민 플랭클린은 파운딩 파더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우리는 대한민국 건립에 있어 국부 누구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승만이 무슨 국부야, 이승만이 독재자지 이러면서 우리는 이 나라의 건국의 아버지조차 서로 합의를 보는데 어려움이 있는 지금 그런 전쟁터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200년 전에 250년 전에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을 하면서 파운딩 파더스가 7명 있는데 그 사람들은 독립선언서에 사인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 독립선언서에 사인을 한 사람 중에서 가장 나이도 많을 뿐만 아니라 가장 부자였고 가장 미국 독립에 기여도 많이 했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한 사람이 바로 벤자민 플랭클린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어떤 위인을 존경하는 거는 뭐로 알 수 있냐면 미국 달러에서 가장 최고는 100달러짜리입니다. 100달러짜리 있는 인물이 바로 벤자민 플랭클린이에요. 벤자민 플랭클린은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 하면 우편제도, 여러분 우편제도 알죠? 우체국, 미국의 우체국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의 우체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체국보다 그 사람이 생활에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소방서, 유펜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MBA 받았다고 하는 유펜, 펜실베니아 대학, 그 대학을 설립을 하고 설립하는데 돈을 댄 사람이 벤자민 플랭클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벤자민 플랭클린 보고 당신이 돈을 대고 이 대학을 만들었으니까 벤자민 플랭클린 대학으로 합시다 그랬더니 뭔 소리냐, 내 이름을 거기에 쓰지 말라, 그 대신에 새로 대학을 만들었으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니, 필요한 돈을 다 내한테 요청해라, 그러니까 내가 무작정 주기가 힘드니까 나의 이름은 그냥 총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이 대학 만들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을 내가 다 줄게, 이래가지고 펜실베니아 대학의 초대 총장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재산을 거기에 다 내기도 했어요. 박물관을 이 사람이 또 만들고 한도 끝도 없이 많이 놓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 벤자민 플랭클린은 이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선언을 한 것뿐만 아니라 독립전쟁한다고 막 난리칠 때 불란서에 가가지고 루이 16세한테 우리 지금 영국하고 전쟁하는데 돈 좀 어떻게 후원해 주면 안 될까요? 이래가지고 엄청난 군자금을 끌어온 사람도 벤자민 플랭클린. 그래가지고 미국이 독립하고 나서 스페인하고 전쟁을 해요. 그 전쟁을 해가지고 이 조약을 최초로 외국과 성리한 조약을 맺는데도 벤자민 플랭클린하고 나중에 이 신생국가가 만들어져가지고 이제 누가 이 나라의 새로운 왕이 되는가, 아무리 봐도 이 우리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또 공로가 많으신 벤자민 선생님이 대통령이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벤자민 플랭클린 무슨 소리냐, 이 나라는 지금 새롭게 만들어진 젊은 나라야. 이 젊은 나라에서 이 새로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전혀 알리지 못한다. 이 중에서 우리 중에서 가장 젊은 친구 누구지? 조지 워싱턴. 가장 젊은 조지 워싱턴을 대통령으로 삼도록 합시다.
이래가지고 조지 워싱턴을 대통령으로 삼은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이에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실제로 보면 학교를 교육을 제대로 학교 교육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더 웃기는 거는 이 집에 형제들이 되게 많았는데 엄마가 아버지의 셋째 부인이에요. 그 아버지는 뭘 했냐면 그 식민지 이 미국에서 동부에서 양초 만드는 가내 수공업자예요. 그러니까 집이 너무 가난하고 늘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이 아버지 일하는 거 도와줘야 되고 위에 형들이 많았어요. 7명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늘 본인 두들겨 패고 해가지고 결국 나 도저히 못 살겠다가 가출을 해요. 그걸 13살 때 가출을 합니다. 13살 때 가출을 해가지고 뉴욕으로 갔다가 나중에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가출을 하면서 처음 직장이 뭐냐 하면 인쇄소, 인쇄소에서 인쇄공으로 일을 하면서 제대로 글을 배우고 글을 쓰는 글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이 20살이 돼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자기가 일하는 인쇄소가 망하게 됩니다. 그 사장이 야 우리 이 인쇄소 망했어. 직원은 너밖에 없는데 어떡하니 그랬더니 사장님 이 인쇄소를 제가 그냥 하면 안 될까요? 어 그럴래? 그럼 네가 빚을 다 가지는 조건으로 됐다 이러고 통틀고 나가고 본인이 그 인쇄소를 했는데 인쇄소를 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그동안 하지 않는 뭐 그 당시에는 미국이 다 농사를 짓는데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무슨 농사를 짓고 이런 거를 달력에다가 구체적인 활동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달력을 만들어 파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잘 팔렸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인쇄소를 해서 돈을 벌기 시작을 하고 이 사람이 나중에 60이 넘어서 이 미국에서 대통령보다 더 훌륭하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됐을 때 선생님 어떤 기자가 와서 선생님은 제대로 교육도 안 받고 진짜 인쇄공으로 인생을 시작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업적을 한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까? 벤자민 플랭클린이 인생의 이모작을 시작한 시기가 뭐냐 하면 본인이 40대 초반이 되자 나는 내가 쓸만한 돈을 다 벌었다 해가지고 더 이상 나는 돈 벌기 위해서 내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지 않고 내가 번 돈을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나를 위해서 쓰겠다 해서 더 이상 이제 돈 버는 일을 안 하겠다 하고 그만두면서 제2의 인생을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벤자민 플랭클린이 아주 인류에게 놀라운 과학적인 업적을 남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천둥 번개 칠 때 그 벼락 맞는 피리침 있죠? 피리침을 벤자민 플랭클린이 발명을 해요. 뭐 부자일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자선 사업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40대 초반에 은퇴를 하고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해서 우편 제도도 만들고 소방서도 만들고 그리고 영국에 가가지고 식민지를 대표해가지고 왕한테 야 그렇게 세금을 많이 받으면 안 돼요. 세금을 계속 받으면 우리 전쟁할 거예요. 전쟁하면 너 죽어? 그러면 네 죽이세요 이러면서 전쟁 자금을 끌어가지고 전쟁을 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든 사람. 그럴 때 이제 기자가 묻는 거야. 선생님은 그렇게 교육을 제대로 받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놀라운 부도 만들고 또 이렇게 놀라운 나라를 새롭게 만드는 그런 업적을 이룰 수 있게 됐습니까? 라고 할 때 제가요 뭐 특별히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20살이 되면서 처음에 제가 이제 저 일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왜 사는가 라는 것에 대한 내 스스로에 대한 삶의 가치라는 거 버추 덕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용어로 이야기하면 밸류 가치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는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를 먼저 딱 정한 게 있어요. 뭔데요 선생님? 절제예요. 절제요? 절제가 뭔가요? 폭은 폭식을 삼간다. 아니 그게 뭐 그런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이렇게 강의하지만 어젯밤에도 제가 자기 전에 그 맥주 딱 한 잔만 먹고 나다가 두 잔이 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절제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 들거든요. 아 오늘 점심 내가 딱 그거만 먹어야 되는데 하나 더 먹어가지고 지금 아직도 내가 배가 부룩하게 있는 거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저 나이 아직 50이 되기도 절제가 안 되는 이 상황이 있으면 참 답답하죠 그죠? 근데 20대에
내한테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지만 내 삶을 내가 만들어 간다는 걸 느끼는 걸 절제로 정했대요. 야, 한 잔 해. 아이, 더 먹어. 우리는 그래서 고나면 할 수 없이 그러죠. 뭐 한 잔 그래. 뭐 내일 어떻게 될까 쎄. 지금 먹고 마시자. 이렇게 되는데 다음날 후회하는 경우 많죠. 그러시죠, 그죠? 네. 뭐 저하고 비슷해서 질문하는 건 아닙니다. 네. 자, 이랬을 때 본인이 절제. 그리고 그 당시에 미국 사람들 분위기가 한국 사람들 요즘 분위기보다 더 심해요. 네가 어른이 권하는데 감히 안 먹어? 아니, 이거 우리 같이 먹고 죽자니까요. 아니, 됐어요. 그만해도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6개월쯤 지나니까 사람들이 오이 미스터 절제! 라고 할 정도가 된 거예요. 1년쯤 지나니까 이제 그게 완전히 자기 거로 소화가 돼서 아무도 더 이상 권하지 않는 이런 삶을 다니까 그 가치가 저희 생활에 아주 일부름으로 습관화 됐습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가치를 정했습니다. 뭔가요? 침묵요. 침묵요? 침묵이 뭔데요, 스님? 저에게서 침묵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다. 나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말 이외에는 하지 않는다. 그게 침묵이에요. 그리고 또 그거 한 1년쯤 되니까 이제 내한테 그게 자연스럽게 익어졌어요. 절제와 침묵인 사람 상당히 여러분 뭔가가 느껴지죠? 그런 다음에 또 뭡니까? 규율이라는 거를 저희 삶의 가치로 삼았습니다. 규율요? 그게 뭡니까? 모든 물건은 위치를 정해놓고 일도 시간을 정해놓고 진행한다. 그러다 보니까 규율을 저희 삶의 가치로 삼다 보니까 제가 20대가 벌써 훌쩍 지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20대 10년 동안 이 절제와 침묵과 규율 그쯤 되니까 야, 저 사람은 진짜 엄청나게 무게감이 있고 또 저 사람은 자기가 뭐를 하는지를 알겠다니까 사람들이 자기한테 가지고 야 벤자민 내하고 이것도 하자 너 이런 일을 해보는 게 어떻겠니 이러면서 나를 믿어주고 자기가 중요한 일을 할 때 끼워주기 시작해요. 그럴 때 결단, 절약, 건면, 성실 이걸 또 제가 30대에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럴 때 결단, 해야 할 일은 실행할 것을 결심한다. 그리고 결심한 일은 꼭 실행한다. 선생님도 그렇게 사셨죠, 그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예, 60평생 동안 그걸 노력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기가 이 가치를 정하느냐 안 정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죠. 선생님이 20대 때 정하셨으면 아마 그 이후에 그렇게 이미 됐습니다. 제가 20대에 이미 그거는 적극을 했거든요. 이게 바로 가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제2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모작의 삶의 방향은 바로 이전까지 일모작은 이런 가치가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이런 가치를 설정하고 그걸 위해서 산다. 그것도 매일매일 생활에서 절약, 타인과 자신에게 유익한 일을 모색하고 낭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약은 무조건 아껴야 된다. 그거는 상당히 맹목적이고 그거는 절약이 아니라 자학이에요. 자학. 겉면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는다. 유익한 일에 힘을 쏟는다.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성실, 타인에게 폐가 되는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성실이라고 이야기하고 기회만 있으면 거짓말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많은 사람들의 삶이 되는 거죠. 우리는 겉으로 남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여주는 가치를 이야기하지 실제로 자기 삶에 매일매일 자기 삶에서 드러나는 그 행동으로서 보여주는 가치가 뭔지를 스스로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게 힘들게 사는데 그게 내 삶인지 누구 삶인지 모르게 사는 듯이 대개는 인생의 일모작의 모습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모작은 이제 그러시면 안 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일모작을 끝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이모작은 자기 삶의 가치를 스스로 설정한 그걸 힘을 여러분들은 가지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벤자민 플랭클린이 60대가 넘어서 선생님 그렇게 가지고 모은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저 현재의 가치는 겸손입니다. 겸손이 뭡니까? 예수와 소크라테스를 본받는데 아니 예수와 소크라테스를 본받는다는 게 뭡니까? 제가 길거리에 나서거나 저를 만나면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것이 마치 예수님을 본 듯이 소크라테스를 본 듯이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벤자민 선생님. 벤자민 선생님 존경합니다. 벤자민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따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예수 보듯이 자기를 소크라테스 보듯이 대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당신을 희생한 예수님처럼 독배도 내가 마시고 기꺼이 죽겠다라고 생각하는 소크라테스처럼, 소크라테스가 죽은 죄명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 죽었으면 그 사람이 왜 죽었는지에 대한 그 당시에 무슨 죄명을 갖다 붙인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소크라테스를 죽인 그 죄는요, 딱 한마디로 표현돼요. 아테네 젊은이의 정신을 타락시킨 죄. 아테네 젊은이의 정신을 타락시킨 죄. 그거는 뭐냐 하면 끊임없이 너의 삶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라. 네가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던져라. 네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던져라. 그리고 그것이 진짜 너가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라. 너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맞는지에 대해서 너가 스스로 질문을 던져라. 이렇게 하면서 그 아테네의 젊은이들이 자기의 삶을 스스로 생각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끊임없이 가르쳤더니 그 당시에 권력을 짓고 있던 사람들은 결국은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 이 나라가 개판이고 저 권력을 쥐는 인간들이 독재자고 민주주의를 내세우지만 독재를 하고 다 지껏 챙기면서 마치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인간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아니까 그 꼴보기 싫어가지고 너 죽어. 벤자민 플랭클린은 겸손이라고 할 때 그것이 내가 이 나라에 사는 사람으로서 나의 삶의 방향이고 내가 겸손하게 사는 거다라는 걸 더욱더 자기한테 모든 사람이 대통령 이상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부자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최고의 부자가 누군지는 아십니까? 네, 숨쉬고 살죠. 네, 숨쉬고 살죠. 예, 그랬을 때 그거를 우리는 숨쉬고 산 게 아니라 죽어도 죽은 것 같지 않고 살아도 산 것 같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분은 진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내가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시는 덩신불과 같은 그런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사에 꼭 기록으로 남겨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부자는 죽어도 죽은 것 같지 않고 살아도 살지 않는,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이 저한테 명예훼손을 할까 봐서 더 이상 이야기를 못하는 끔찍스러운 시절에 살고 있다는 것. 그럴 때 내가 진짜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다시 자기에게 질문을 하고 그것을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제2의 인생, 인생 이모작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조금 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만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세상을 내 유능함을 몰라보네요. 일 잘하는 당신, 인생도 효율적으로 살고 싶다면 성격별 인생 활용법을 알려주는 WPI 검사를 해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